인생을 살다 보면 멘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. 만약 내 자녀가 멘탈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했더라면 앞으로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?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게 만들고 싶으세요?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신다고요? 그렇다면 7월 29일 입시 멘탈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. 딱 30명만.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로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머릿속에 이미 안 될 거야, 할 수 없어,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집중력을 갖게 될 것이고, 근 20년 동안 수만 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온 저의 입시 멘탈 프로그램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.